법원의 잇단 판결로 고삐가 풀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보낸 표준 조례안에는 규제 밖에 있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영업을 중단했던 강원도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지난 휴일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의무 휴업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둘째, 넷째 일요일로 못 박았던 의무 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일선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다음 달 중 조례를 재개정할 방침입니다. 표준 조례안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9월에 임시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이제 시행을 이제 할 거고요. 특히 강원도가 만든 표준 조례안에는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됐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점포이면서도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이란 이유로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총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꼼꼼히 따져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휴일 영업 규제를 월 4회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크게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대형마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